Pokemon's first media launch tour, International in the U.S. It's now officially started!공연하는 거는 좀 걱정돼요. 약간 춤, 안무적으로도 있고 약간 퍼포먼스적으로도 있고 저희 라이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있고 사실 콘서트를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꿈꿔왔던 순간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. 긴장도 되고 난 그래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저희가 준비한 거 보스나인이 이런 팀이다 손준영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 후회 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것만 잘하자고 했듯이 이걸 시켜. 근데 이게 손이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. 네 맞아요. 보내요. 두 명이 틀린 거지. 네. 우진이랑 준성이. 네. 원래는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 그건 맞습니다. 이거 2절도 그럴 거야. 진이야 진짜 나는 그거 죽는 걸로 기억하. 준우랑 둘이 나를 이게 LA 마무리 되잖아. 네. 너는 어땠냐? 진짜 우리 난 딱 트라이앵글 할 때 진짜 정신줄 놔버렸어. 너무 힘들어. 컴백까지는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뒤에 거부터가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난 비전 할 때부터 진짜로. 아 진짜로. 왜냐면 나 비전 시작하자마자 약간 그 발 걸려가지고 멘탈 약간 완전 흔들리고 시작했는데. 리본 할 때부터 손 안 쳐지더라고. 말도. 나는 서울 그 마지막 댄스 브레이크 들어갈 때 난 진짜 한숨 한번 푹 쉬고 싶은데 마이크 열려있으니까 한숨을 못 쉬어. 원래 우리가 콘서트 준비할 때 서울 때는 진짜 인연이 없는 다 써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. 막상 하면 안 되더라고. 팬들 앞에 있으니까. 만약에 애들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우야 그냥 그 걸려 그런 얘기의 정체를 꺼내지 마. 너무 어려웠습니다. 미친 줄 알았어요. 진짜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오늘 첫 스케줄인데 벌써 이래 버리니까 약간 걱정돼. 저희 이거 꼭 믿고 이번 LA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I don't know how to express how I feel right now because I waited for this moment for a very long time. So it's very emotional right now. To be honest, when we left our tour, I was a little bit worried. To see you guys right now, wow, thank you so much. My worries are all gone. I'm so happy and I think this will be an unforgettable memory for all of us. Thank you so much. Stay safe. 미국 가서 뭐 에너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저희를 조금 더 알리면서 그런 목적으로 다녀오고 싶습니다.